이번에 함께하는 세 가게입니다. 샤브샤브집, 콩나물국밥집, 전골칼국수집. 예. 식당 37번째 골목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신철원 골목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기서 퀴즈. 여기서 퀴즈.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긴 하지만 약해서. 일단 해봐요. 해봐요. 예, 백종원대 금세로 네. 퀴즈 대결입니다. 공부하고 온 거 아니야? 전 공부하고 왔죠.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네요. 철원. 네. 왜 철원일까요? 철원은 어떤 지역일까요? 저는 어제 2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아, 알고 있어요? 저를 이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00대 빵이야. 100대 빵. 힌트. 힌트. 아, 그냥 그대로, 예, 아주 저 평범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새가 원주에서 날라왔어. 철새가 원주에서 이건 날아왔어. 약간 새로 금새록 발상인데. 단순합니다. 저요. 아니 가만 있어봐. 맞출 것 같아. 힌트 좀 조금만. 힌트. 한문 한자하고 연관 있어. 아 물론이죠. 무슨 철이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알려달라면 답을 알려달라는 거죠. 쇠철자지. 쇠철. 철이 많이 나. 정답입니다. 아 맞아. 진짜. 진짜. 그러면 원은 뭐예요? 어? 원은 원조. 언덕원. 예,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철이 많이 나는 동네 철원입니다. 그렇구나. 예.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퀴즈를 또 드립니다. 아 예, 두 번째 퀴즈. 단순해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백종원 대표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그래? 있습니다. 이거 저 역사 문제입니다. 아니요, 제가 유리해요. 아, 공부 좀 했어요? 그럼요. 다음 문제. 철원이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수도인 때가 고려! 있었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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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예. 궁예.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머리에 마구리가 가득하고 막. 잘하시는데요, 선배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예. 궁예가 세운 나라입니다. 네. 예. 궁예가 세웠던 나라가 이름이 후고구려. 후고구려? 정답입니다. 예. 이 지역이 후고구려 때의 수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군청이 있는 그곳을 신철원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올 때 보니까 이정표에 신철원이라고 써 있는 곳이었구나.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신철원 지역이에요. 이번에 함께하는 세 가게입니다. 샤브샤브집, 콩나물국밥집, 전골칼국수집. 예, 네. 샤브샤브집을 저희 골목식당에서 처음이죠. 예, 네, 샤브샤브집 처음 나옵니다. 저희가 골목식당 사상 최초로 네. 샤브샤브집을 함께 합니다. 네. 예. 이 샤브샤브집은 부부가 장사를 하시는데요. 남편 최원우 씨, 아내 이지영 씨, 예, 두 분이 예,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에 많이 뭐 묻었다. 닦아주던가. 그러려고 휴지 아까 따놨어. 뭐 꼬집지 말고. 나 빼고 뭐 먹었어 몰래? 때리지 말고. 아니 과자 과자. 뭐해? 당신 생각? 진짜 백신 부작용 있구만. 백신 부작용이 커 아주.
진짜 멋지다.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당신 제육볶음 불 만나게. 제육볶음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육볶음 소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 배고파. 봐, 어디로 앉아야지? 여기로 앉을까요? 아, 네,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세요. 차차차차차. 정우 씨, 손님 없으시는데? 네. 매번 여태까지 계속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고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해. 테이블 있었죠? 네. 그래서 뭘 시켜야지? 여기 메뉴 특이하던데? 진짜네, 삐자네. 그럼 1인분은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네. 메인 세트로 2인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 네, 소고기 샤브샤브 A세트를 지금 시켰는데 꽃꽂이 아닙니까? 진짜 정확하게 7분 걸리네. 제가 한번 시간 재봤습니다. 네. 밑에는 칼국수, 칼국수. 아. 아래는 죽 있어요. 아, 나중에 죽 차례대로 먹는 거구나. 네네. 꽃꽂이 아닙니까? 네. 이 야채, 월남쌈 야채들도 너무 정갈하게, 아...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거 데코레이션, 이거 신경 많이 쓰시네. 이건 뭐 구절판 같은 오, 느낌인데요, 진짜 구절판 지금? 구절판 느낌이에요. 네. 월남쌈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월남쌈도 한 7분 정도? 네. 똑같이 시간이 걸렸고. 네. 네네, 아, 요런 모양입니다, 지금.
아이템 나오면 순서가 원래 월남쌈부터 먹고, 그쵸? 샤브 아니면... 이렇게 넣으셔서 샤브 고기랑 곁들여서 같이 또 싸서 네네네. 드시고. 어, 이거 싸서 먹기도 하고 네네. 월남쌈부터 먹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같이들 많이들 드세요. 네, 그렇게. 샤브 건져서 여기다가 네네, 같이... 쌈 싸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오, 세트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아, 지금 피자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올라가십니다. 쌈부터? 월남쌈을 먼저 드시는 거죠. 그냥 월남쌈. 우리는 먼저 고르곤졸라 피자. 네. 네, 꿀을 많이 찍어 먹죠. 네. 네. 근데 피자는 고르곤졸라로 아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그냥 그래. 그다음에 숙주, 배추. 좋아하시네. 저게 사실은 저 2인분짜리인데. 뭘 찍어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 집은 저 소스가 세 종류입니다. 간장 베이스, 폰즈 소스, 참깨 소스, 칠리 소스. 간장 소스부터. 소스. 칠리 소스. 뭐가 무섭습니까? 긴장돼요. 아, 긴장돼요. 네. 근데 지금 아 지금 제가 손님으로서예요. 지금 고민하는 거 봤죠?
어디다 세 번째 어디다 찍을까?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는데 세 번째 어디 찍고 고민한다는 거는 세 개 다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와 맛있다 이게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샤브 고기 데쳐서 칠리 찍어서 같이 땅콩 소스 넣어서 같이. 쌈 같이 이렇게 놀란 썸이 같이. 월남쌈하고 샤브샤브 같이 콜라보 해보라고? 해드릴게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자체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 부추도 살짝. 월남쌈 야채를 같이 이제. 네. 월남쌈 야채를 넣으셔야 된대요. 해드릴게요. 이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그래. 나가면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샤브샤브에 같이 나왔던 채소 세팅이 되게 이뻤다는 거 기억은 하나.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사실 분화하고 아기를 네, 괜찮아요. 물어 잡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가족 가게 지금 아기 때문에 못 보셔가지고 가게를 잘 사실 네. 막 잔소리도 처음엔 엄청 많이 했는데 남편한테 네네 다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뭐 눈에 보여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냥 간과했던 게 더 미안해지기도 하고 저부터도 신경 안 쓴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원래 이제 아내가 했던 부분이고 남편은 이제 사실은 요식업 쪽은 처음이었던 네, 건데 네, 그렇죠. 예, 혼자 하시기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좀 있긴 있네, 어쩔 수 없이. 떠듬떠듬 이렇게 네, 하시다 네, 보니까. 네. 숙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예. 잠깐. 얘 치우면 되나, 이거? 다? 뭐지? 오늘 이설이 담임선생님이 쉬시는 날이어가지고요. 네, 어머니 집 비밀번호 찍은 어머니 밥을 못 해놨어요. 네, 이설이 밥도 못 해놨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어머니! 빨래도 못 깨놨어요. 아니 아니 어머니 걔 놓지 마시고요. 수감 찾으실까 봐 혹시. 아 그러니까요. 감기 그 코로나 그거 뭐냐 백신 때문에 그래, 백신 때문에. 약 먹어서 이제 괜찮아요. 네, 네 조심하세요 운전. 됐어요. 불 켜서 다 꺼졌어. 나오십니다. 옵니다, 옵니다. 아직 모르세요.
장사 안 해요? 아,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저 쉬는 시간이에요. 아, 쉬는 시간이었구나. 네. 카메라 여기 있어. 카메라 여기다 놓고. 아, 어우. 한참 기다렸어요. 이야. 어머, 어떡해. 그 손님은 받아야지, 요 지금. 소머리 국밥 주세요. 아, 소머리는 지금 계절 메뉴라서 겨울에 해요. 지금 되는 거는 오징어 회덮밥 주세요. 그것도 여름 메뉴라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는 저희 집은 콩나물하고 순댓국 두 가지밖에 안 하거든요. 네. 콩나물 국밥 주세요. 네. 콩나물 국밥을 아예 네. 두 개를 주세요, 두 개. 아, 두 개요? 네. 어, 여기 장조림을 주네요? 네. 장조림 반찬으로 먹어요? 넣어 먹는 거예요? 아, 반찬을 드리는데요. 네. 국에 넣어 드신, 맛있다고 국에 넣어 드시는 분들 각자 취향으로 드시더라고요. 어디 국물을 먼저 맛보고. 뭐. 응? 응? 위에는 안 보이는데 그 맛이 나지? 일단 국물 맛보고 한번 맞춰봐요. 국물 베이스. 국물 베이스. 재료를 맞춰봐요. 어, 어떻게 나 긴장돼. 긴장되세요? 네, 떨려. 어우, 맛있다. 어, 맛있대요, 성재 선배님이. 어, 뭐지? 맛있는데? 멸치국물인가? 국밥에 보통 전주 가면 뭐 넣어주잖아, 건더기. 그 맛이 나요? 아니, 뭐 전주... 건더기! 콩나물 말고! 건더기. 보통은 이거 올라가 있는데 지금 없는데 맛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 진짜요? 오징어? 응, 오징어 맛 안 나요? 오징어? 저희는 생이라서 맨 밑바닥에 까놔요. 아, 숨겨놓으셨구나, 지금. 아, 진짜요? 익으라고 밑바닥에 넣은 거. 밥은 따로 말아서 넣는 거죠? 아까 취향인데 저는 많은 거 좋아하고 청양고추전 좀 넣어야 되고 아... 새우젓도 좀 넣고 야...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어우, 맛있다. 좋네. 어우. 아우, 좋다. 어, 진짜 맛있나 봐요. 우리 것도 하나. 정말 다행이에요. 두 분 다 너무 잘 드시는데요, 사장님? 어떡해, 어떡해. 내가 갔어야 되는데. 아. 어우야, 국물 죽이는구만. 응. 와. 어우, 맛있네요, 여기. 아침에 이 동네 올 일 있으면 이건 들리겠다. 야, 진짜 이거 7천 원이라 그랬죠. 와. 괜찮네요. 와. 콩나물 국밥 먹을 때 저는 반찬에 장조림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건. 딱 있으시네. 아, 요게 또 짭짤한 거에 딱 맞거든요, 이게. 이번에는 전골 칼국수집. 지금 예약이 좀 들어온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미리 저 세팅된 자리가 한 세 자리 있고. 근데 손님이 오실 건가 봐요. 아, 혼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복순 사장님. 철원 토박입니다. 이 자리에서 21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 가게에서 사장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요리가 없습니다. 김치, 육수, 양념장, 만두,
칼국수, 면 모두 사장님의 혼이 깃든 정성스러운 요리들이고요. 그러면서 20년 됐으면 뭐 잘하시겠네. 언니! 어. 아, 어서 와. 야, 오래간만에 본다. 단골이네. 먹을 줄 알지? 예. 어서 오세요. 주 손님들은 여기 저 가까운데 군청이 있기 때문에 네. 군청 직원분들이 아. 예 많이들 오시나 봐요. 네. 예. 칼국수 먹을 거지? 네. 버섯 전골 칼국수는 8,000원입니다. 2인분 이상 주문해야 가능하고요. 밥 안 드세요? 밥? 뭐 안 드세요. 저는 칼국수 사리 먹으면 일단 저거 몇 나오려나. 이 버섯 전골 칼국수에는 칼국수가 없답니다. 뭐예요 그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과 어묵, 수제, 만두 등이 세팅돼서 나오는 21년 전통의 전골 칼국수인데요. 응. 칼국수 면은 네. 세팅돼서 함께 나오지 않고 네. 전골을 먼저 먹고 있으면 사장님이 때에 맞춰서 면을 삶아서 넣어주신답니다. 진짜로 수제로 칼국수 면 뽑는 거구나. 면 맛있겠다. 순칼국수네요. 예. 아들. 예. 아, 지금 말이죠. 네. 전골 칼국수 보시면 흰모자 쓰신 분. 네. 어슬렁어슬렁 다니시는 분 있죠? 이분이 이 집 아들입니다. 오. 아, 그래요? 예. 둘째 아들인데요. 오.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아, 어떤 덩치가. 예. 조금만 넣어드릴까요? 어디? 사는 아저씨. 손님들이 바짝 몰리는 시간에 둘째 아들이 서빙 도와드리러 와요. 잠깐 점심. 네, 그때만 옵니다. 와. 칼국수를 따로 드릴까요? 같이 드릴래? 왔어. 이거 손님 아니에요? 먼저 왔어? 어제? 어제. 형 거기 치우고 앉아. 어서 보신 어서 뱀둥이다. 그래 뱀서 텔레비전에서. 형 거기 치우고 앉아. 안녕하세요. 진짜네. 이번에 동메달 따신. 네. 안 뭐지? 아닙니다. 지금 둘째 아들과 관련이 있는 네. 예, 친구들이라고 네. 그러는데 유도 국가대표 맞아? 유도 국가대표가 와 있다고요? 어머, 근데 이 저 중에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여기 모니터가 지금 작아서 물씬하게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저 올림픽 다녀오신 분이라고. 아, 진짜요? 안창림 선수. 안창림 선수 아세요?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을 향해서 안창림 자, 끝! 밀리면 안 됩니다, 상대한테. 멋지게! 안창림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안창림 선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화를 하라고 했는데 네. 일본 쪽에서 귀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맞아요, 맞아요. 오. 예. 걸목시 다니네? 찍는 거? 그 주방도 보잖아, 알지? 냉장고 거기. 미생. 여기 맥주?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찌고.
철원에 와서 안창님 선수를 보게 됐네요. 우리 저희가 뭐 초대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모니터로 봤는데 장수는 뭐해? 김영수 좀 잘 안 돼. 맛있어? 맛있다.